네, 안녕하세요. KSTV입니다. 맥주 세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마셔볼 맥주는 바로 이겁니다. 가스 제로. 네, 최근 향만흉내내 음료수 정도로 여겨지던 무알콜 맥주가 온라인 시장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어요. 예상보다 높은 판매량으로 일시 풍자 현상까지 속출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낮은 도수 수를 선호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취향이 무알콜 주류까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향뿐만 아니라 풍미까지 맥주와 흡사하게 구현한 제조 방법이 더해져 무알콜 맥주 인기를 높이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에요. 그리고 코로나19로 혼술족이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 부분 역시 저칼로리에 맥주답지만 취하지 않는 무알콜 맥주 시장을 성장시킨 요인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마실 카스제로는 뭐 제조사 오비 맥주에 따르면 최근 출시한 맥주로 뭐 쿠팡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결과 판매 7일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됐다고도 해요. 그렇게 일시 품절 사태를 막고 나서 뭐 이렇게 추가 수량이 공급한 이후 정상 판매가 재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이 무알콜 맥주 한번 마셔보고 맥주에 대한 평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뭐 따라 보니까 뭐 정말 맥주 같아요. 뭐 거품도 적당하고 뭐 색깔도 낙원 맥주의 색깔이죠. 네, 확실히 맛이 괜찮네요. 뭐 원래 무알콜 맥주들은 특유의 호박엿 맛이 강한데 뭐 기존의 일반 맥주에서 알코올만 분리하는 공법을 사용해서 그런지 뭐 특유의 청량감도 좋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맥주의 맛과 가깝게 느껴지네요. 네, 이 카스 제로는 355ml 캔 제품으로 뭐 알코올 도수는 0.05% 미만이에요. 현재 한국의 주세법은 알코올 도수 1% 미만일 경우 무알코올 음료로 구분하기 때문에 카스 제로는 법적으로는 주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전통주만 허용되지만 이런 이제 카스 제로가 문제없이 쿠팡에 입점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 한국에서 무알콜 맥주 시장에 포문을 연건이 카스의 라이벌인 하이트 진로예요. 2012년 하이트 제로를 출시해 꾸준히 시장의 문을 두드리면서 현재의 점유율이 60%로 추정되고 있어요. 뒤이어 추격한 롯데칠성 음료의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가 뭐 20%로 뭐 하이트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죠. 뭐 현재는 칭따오나 하이네킨 등 수입 맥주들도 이 무알콜 맥주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국내 무알콜 맥주 시장의 성장률은 2015년에서 17년 다소 주춤했지만 다시 2018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올해 시장 규모는 2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하이트 제도가 처음 출시했던 2012년 13억 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15배나 느는 결과죠. 뭐 업계에선 5년 내 2천억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사실 국내 소매 맥주 시장 규모는 3조 원이 넘고 업계 추정대로 2천억 수준까지 무알콜 시장이 커진다고 해도 전체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무알콜 맥주는 사실 6% 안팎의 아주 작은 틈새 시장이에요. 하지만 국내 주류 업체들이 그러한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죠. 맛과 청량감을 참여한다면 건강과 몸매를 망치면서까지 술을 마시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 말이죠. 온라인 판매로 소비자의 접점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뭐 주류 업체들이 이런 무알콜 맥주 생산 기술에 공을 들인 것은 뭐 술의 알코올이 아니라 맛과 분위기에 취하고 싶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맛과 풍미를 살려야 한다는 업계의 판단도 있었고요. 국내에 무알콜 맥주를 최초 출시한 뭐 하이트 제로의 경우에는 뭐100% 유럽산 아로마 호프를 써 부드러운 거품과 시원한 목 연기를 강조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뭐 오늘 마신 이 카스제로는 발효 과정 없이 메가 진액의 향을 첨가하는 보통의 무알콜 맥주와 달리 일반 맥주와 같은 원료를 사용해 동일한 발효와 숙성을 거친다고 해요. 마지막 여과 단계에서 분리공법으로 알코올만 빼내서 도수를 0.05% 미만으로 맞춰 맥주의 맛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만든 무알콜 맥주가 제가 예전에 리뷰한 칭따오 논알코올릭이죠. 뭐 칭따오 논알코올릭은 기존의 낙원 맥주보다 맥주 풍미를 좌우하는 몰트를 2배 이상 첨가해서 맥주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진짜 맥주와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맛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수단으로
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맥주 고유의 맛을 뭐 무알콜로 만들어내고 뭐 이러한 트렌드를 맞춰가면서 뭐 맞춤형 마케팅을 펼치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앞으로 이러한 술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뭐 저는 굉장히 재밌고 뭐 기대도 많이 되네요. 그래서 제 이 맥주에 대한 한 줄 평과 별점은요. 네, 제 이 맥주에 대한 평가는 이렇고요. 다음에 더 좋은 맥주를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STV였습니다.